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나라 상황이 뭐 상당히 이제 참 많이 어렵고 또 부당한 일들,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일들이 예사롭게 그냥 덮이고 또 그렇게 부정의하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많이 이렇게 후퇴했다 혹은 타락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한사회 시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회는 지배 엘리트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식인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참 의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웅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좀 남자답게 저렇게 할 수가 없을까, 좀 소신 있게 행동하고 또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미안하다든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사실을 직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지만 주변에 혼통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참말처럼 여러분 곡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 말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남자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남자다움 이렇게 하면 뭐 외모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좀 사람이 기계도 있고 소신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선악관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도 있고 그런데 혼 여러분들 그냥 얼굴 알려진 남자들 가운데 얼굴뿐만 아니고 언행에 비루함이라는 것이, 비루함이란 참 오래된 용어지만 괜찮은 용어죠. 비루함이라는 것이 온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이름 일면에 톱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제가 후임에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동광 유력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한상혁 씨인데 아무리 알박기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특히 TV조선의 재성인 문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행히 이제 이 한상혁 씨는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양반은 고대법대를 나왔더군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겠죠.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끌려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범한 얼굴이 아니죠.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하고 같은 연대입니다. 거의 한 살 아래니까. 얼굴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얼굴이란 것이 뭐 잘생겼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맑은 게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뭐 권력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권력에 다 눈이 가려는지 진퇴를 이렇게 구분을 못해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면직될 정도까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상혁 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대전고등학교가 입시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갔고 대전고등학교 출신 가운데서 아마 79이나 78년대 졸업생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씨죠. 198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대를 나온 사람.
충남 청양군 출신이에요. 1961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네요. 방통위원장. 권력이 참 얼마나 좋은지 도저히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뭐죠? 586 세대인 거죠. 이 양반이 이제 노태학 씨입니다. 이 양반의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고 송구하다 끝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빗발쳐가지고 끌려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만두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얼굴 한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한대를 나왔네요. 한양대학교 창녕군 출신이고 60세네 62년생 박찬진이 63년생 노태학이 62년생 그 다음에 앞에 한상혁이 여러분들 61년생 다이 586세대들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같은 창녕 출신인 모양입니다. 창녕 출신인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하고는 뭐 한 7, 8세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노태학 대법관 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존경하는 고향 후배인데 창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사건을 보니까 관리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본인이 검사도 했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대구광역시 시장을 하니까 공직자로서의 불법과 이런 합법이라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알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이후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으로 보아 올바른 처신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정확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문제를 보니까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사를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이러면 책임 범위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이후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과 올바른 처신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연배도 차이가 있고 또 고향의 인연도 있고 하니까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뭐죠? 외모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보면 남자다웁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쟤는 딸이 없지만 만일 딸을 가진 아버지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하면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할 거다.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외모가 아니고 그 남자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한가를 봐라. 그 부분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좀 가진 거 없고 그 사람이 좀 학벌이 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거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감 하나로 많은 부분을 그냥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직자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태학 씨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노태학 씨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루함이라는 것이 뭘 뜻하냐. 비루함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움을 뜻하는 말이다. 즉 행동이나 성질이 하찮고 시시하며 더러움을 뜻한다. 너절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럽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딱 한 번 살다 가는데 아니 대법관을 이번 달에 그만두나 여러분들 3개월 후에 그만두나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 프로필에 다 남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 2024년 9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소위 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란 사람들이 좀 남자답게 의롭게 그렇게 좀 화끈하게 그냥 뭘 좀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끌려 내려올 때까지 뭡니까? 그냥 자리를 그냥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야기다. 행동에서 비루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태학 씨가 현명하게 이뭐 남자에만 여러분들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익위원장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전현희 씨, 예, 이 통영 여자입니다. 경상남도 통영, 저하고 여러분들 같은 고향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아유, 인간들 참. 그러니까 남자만큼, 남자만 여러분 나무랄 게 아니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별을 두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달 남은 사람이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의원 코인 선관위 조사하겠다. 권익위원회 제2인자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내부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 국민의 관심이 점증된 현안 관련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한 시인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참 짜증나는 것은 야, 저 양반들이 참 나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좀 남자답게 책임감 있게 반듯하게 책임질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권 발간이 됐습니다. 종합 총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 그리고 5월 30일 엊그제에 다섯 번째 책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선거는 노태학이 선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런 박찬진이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들 진두지휘했던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진두지휘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